시작하자. 네. 저는 한 21호에서 19호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밝은 피부입니다. 풀은 노란색의 제가 좋아하고 약간 뭔가 과즙 이런 빵빵한 거보다는 맞아. 차분하고 이런 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뭘 바르고 나올 때마다 맨날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데 오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원래 이 동생이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는데 밖에서 수정을 아예 안 해요. 네 오늘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 사용한 제품들을 이렇게 가져와 줬습니다. 파우치는 어디서 샀나요? 이거는 옛날에 포에버 21에서 열어보나요? 네 열어봅시다. 베이스 보자. 근데 제가 원래 베이스는 좀 매트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건성인데도 막 지속력 때문에 매트한 걸 쓰는데 이거는 밖에서 그냥 수정용? 그럼 원래는 뭐예요? 이거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매트하고 그런 타입이에요. 이거는 밖에서 수정용으로 쓰는? 이건 이름이 뭐야? 엉클을 듣고. 아 그러네.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수정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매트한 걸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맞아 잘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미 한번 밀어내고 위에 촉촉촉으로 덮는 게 수정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이걸로 수정을 한다면 잘 안 하지만 한다면 이걸로 사용을 해요. 다음은 제가 매트하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게 파우더. 오, 어, 나 이거 좋아해. 이글 글러 팩트. 이게 이런 약간 색이 있는 진짜 맛있었죠. 색이 있는 약간 이런 팩트 파우더인데 이게 그 지속력도 지속력이고 뭔가 그 약간 블러 처리되는 표현 쓰잖아요. 예뻐. 맞아. 그냥 그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쓰는 그런 팩트. 맞아 이거 진짜 좋아. 나도 이거 한 두 통인가 썼던 것 같아. 이게 또 퍼프도 좋아요. 근데 맞아. 되게 포슬포슬한. 근데 이 퍼프만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 맨날 보러 인터넷에. 그래? 저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살 때 퍼프만 막 10개씩 사서 혼독하다. 벌어지면 잘 보이게 이렇게 했어요. 맞아. 근데 이 퍼프가 빨면 그 느낌이 안 나. 맞아요. 약간 쪼개쪼개해지나요? 그래서 이거 빨리 잡고 그냥 쏴서 제가 사실 눈에는 뭘 그렇게 막 세부나 맞아 조금밖에 안 하지 별로 없어요. 대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블러셔나 립이거든요. 오 맞아. 그래서 약간 요즘 많이 쓰는 걸로 수리가 쓰셔서 오 일단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거 오늘도 이렇게 두 개를 바르고 오 클리니크 치크팝인데 이거 나 맞춰볼래. 누드팝. 맞나요? 누드팝. 이거는 멜론팝? 아 아니 피그팝? 다 땡겼어. 다 땡겼어. 뭔가요? 블러셔 같아. 약간 이 누드팝만 바르면 살짝 제 피부에는 떠. 그래서 저는 한 누드팝 2에 이거 한 1 정도 썼다고요. 그래도 얘를 더 많이 바르네? 네 뭔가 이렇게 이게 좀 핑크가 좀 강한 색인데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약간 제가 차분한 걸 좋아한다고. 아 그래서 약간 차분한 걸 뭔가 팁을 끄지 않게 살짝만 물기를 뭔가 더하는 그런 색인데 누드팝. 맞아 이거 색깔 진짜 예뻐. 보통 바를 때 너는 뭐로 발라? 저는 브러쉬로 발라요. 스펀지로는 안 발라? 네 스펀지로는 잘 안 발라요. 브러쉬로 이걸 두 번 쓰고 이걸 한 번 쓰고 2:1 정도로 발리는 거고 또 한참 많이 발랐던 게 저는 이거 라벤더 근데 너가 피부가 하얘서 라벤더가 잘 받아. 그러네. 그 제가 약간 볼에 홍조끼가 있어요. 아 맞아. 이걸로 누르면서 그냥 컨실러로 커버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약간 누르는 이걸로 많이 썼어요. 꿀팁이다 꿀팁.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게 약간 허옇게 발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많이 쓴 게 또 정샘물. 오 이거 좋아? 색깔이 진짜 이게 인디 색깔 이런 거 네. 오늘 거의 약간 힙템템 위주로 많이 가져오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랑 단추리고 해서 가져왔어요. 얘는 제형이 어때? 이거는 그냥 뉴펄에 그냥 그런 차분한 색깔인데 약간 말린 상황 같기도 하고 베이지한 상황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거 아 이거 제 이름 제가 아카데미를 많이 하셨어서 그때 샀던 건데 좋아서 아직까지도 바닥에 보이게 쓰고 있는
예쁘다. 아주 잘 가져왔네 오늘 꿀템들을. 정말 오늘 쓴 거는 다 가져왔어. 대방출이다. 이거는 쉐딩. 오 이거 괜찮지? 어 좋아요. 미샤 거. 되게 예전에 샀던 건데 이게 쉐딩도 괜찮은데 블러셔도 예뻐 이거. 아 그래? 약간 베이지 베이지한 블러셔 라운지 그때 괜찮고 눈두덩이 한쪽도 괜찮고 이거랑 이 누드팝 초코바람 예뻐요. 어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섀도우는 별로 욕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한 게 그냥 이 팔레트 하나로 다 한다거든요. 이건 어디 거야? 이거 정샘물 거예요. 근데 정샘물 걸 많이 쓰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사실 처음에는 배운다고 샀던 것들인데 좋아서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몇 년 전인데 그거 아직 안 써요. 이것도 한 시리즈가 한 3개인가? 3, 4개?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아? 제가 펄보다는 루퍼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펄 있는 라인도 있는데 저는 루퍼 보면 쓰는 색깔이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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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맞아요. 카키를 쓰긴 썼네. 아 이거는 제가 머리가 밝았을 때 탈색했을 때 눈썹 브로우로 이만 많이 썼어요. 이거는 거의 쓰질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어쨌든 요거 요거 근데 딱 너가 쓰는 그거다. 쓰고 이것도 약간 눈썹 머리 거의 탈색으로 했었던 브로우라서 이거 두 개는 이걸로 한 톤을 깔고 이걸로 뭐 속눈썹 안쪽을 살짝 삼각존까지 음영만 치고 이걸로 라인 오, 딱 오늘 하는 화장인데? 맞아요. 오늘도 이걸로 한번 하나. 근데 괜찮다, 조합이. 보통 이걸 제일 많이 써. 이게 아니면 그래도 많이 쓰는 걸 가져왔는데. 오. 에피. 아, 왠지 나 맞춰볼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많이 쓰지. 카페라떼 우유라떼. 맞아요. 아니, 카페라떼 우유라떼. 카페라떼 우유 많이. 그리고 얘는.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얘는 200년 된 초코가게. 어, 맞아요. 역시 에뛰브 약간. 아, 역시. 바로 맞췄다. 이거 둘 다 나 진짜 좋아해. 이거로 눈두덩이 전체랑 언더까지도 이걸로 한 통 깔고, 보통 이거, 이거는 이렇게 깔고, 라인 안 그릴 때, 진짜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섀도우로만 라인 그릴 때? 맞아, 이거 되게 짙게 발색이 되잖아. 이렇게밖에 잘 안 했어요. 아 진짜? 진짜 조금밖에 안 쓴다. 제가 진짜 펄을 맞아 넌 펄을 아예 안 쓰잖아. 왜냐면 제 눈이 좀 튀어나와있거든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눈이 너무 튀어나와가지고 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가 막 이 펄을 좀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이거, 이걸로 먼저 바르고 집에서 완벽하게 하고 나올 때 이걸로 먼저 깔고 수정을 혹시나 해야 된다 하면 이 쿠션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써도 괜찮구나. 저는 이거 저한테는 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라인 머지 펜슬. 어 나도 이거 있어 집에. 색깔 이거는 더치 브라운.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건데 괜찮더라고요. 원래 젤 라이너만 쓰거든요. 근데 덜어서 브러쉬로 그걸 쓰는데 이것도 젤 타입 펜슬이에요. 되게 잘 그려지고 이것도 저는 브러쉬로 발랐어요. 아 그래? 눈에 갖다 대서 안 쓰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점막을 칠 때 속눈썹 쓰는 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갖다 대서 쓰면 좀 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제일 편이에요. 그래서 브러쉬로 묻혀서 점막 틀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냥 눈 앞만 붙여서 안 쓰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섀도우나 라인도 제가 그렇게 짙게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마스카라를 되게 바짝 올리고 미아를 진짜 바짝바짝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뭉치게 발리는 걸 좋아해요. 아 뭉치게 발리는 걸 좋아해? 뭉치게 발려서 바짝 올리고 언더까지.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게 발리지 않아? 저는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바르고 살짝 말리고 한 번 더 바르고 라이터로 고대로 올려요. 이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코지나 면봉 머리 풀어주고 맞아 맞아. 이걸로 두 번을 바르고 이걸로 그대로 한번 고정을 시켜주고 그 위에 뷰러를 한번 덧집어. 그러면은 약간 뭉치듯이 손톱에 진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라이터도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제가 진짜 맨날 물어봤거든요. 알바할 때마다 뭐 발랐어 오늘은? 맨날 이랬는데 오늘 드디어 립 공개의 날.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가지고 왔는데 이게
페페 아령 폭발 이것도 거의 한 1, 2년 전에 제가 바른 걸 보고 따라 사셨어요. 맞아. 내 인증도 있잖아. 저도 다 샀어 이러면서. 네, 저도 이거 두통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딱 말린 장미 컬러가요? 아 근데 여기 조명 몰라? 때문에 약간 칠리빛으로 나와. 좀 안 예쁘게 나오죠? 아니 컬러는 예쁜데 이 컬러가 아닐걸? 이런 게 약간 오렌지빛 아예 없는 좀 핑크빛 도는 그런 장미빛인 이런 컬러고 이거는 보통 혼자 단독으로는 잘 안 발라요. 아 그래? 립을 바르고 항상 거의 두세 개는 섞어 발라요. 그때 제일 안쪽에 밑에 베이스로 제일 많이 바르는 게 이걸 깔고 그 위에 바르면 약간 모든 좀 예쁜 발색이 있어요. 나도 간만에 좀 꺼내서 써봐야겠다. 좋아요. 갑자기 추억템이다. 좋아요. 이걸 깔고 이게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바를 때마다 뭐 쓰냐고 하면 벨벳 레드. 아 벨벳 레드 이거 나도 진짜 많이 썼어. 이거 저는 세 통째예요. 아 그래? 세 개째인데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 딱 말린 장미 붉은기 도는 그런 거. 이거는 진짜 그냥 없으면 사고 잃어버려도 사고 그냥 항상 있어야 되는 그거예요. 나도 이거 옛날에 한 두 통인가 썼어. 아 진짜?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이거 두 개 섞어 바르는 걸 제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번에 약간 봄에 좀 화사한 걸 바르려고 롬앤 또 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맞아 여기 되게 잘 만들지 립. 롬앤 어도러블. 아 어도러블 나도 이거 있어 집에. 여기 글러셔도 되게 예쁘던데요. 산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쓰진 않았는데 이런 딱코랄? 예쁘다. 약간 한결같죠? 근데 결국에 다 한결같은데? 한결같은 컬러. 뭔가 취향이 소화없는 건데 이렇게 네 개를 가져왔어요. 진짜 알차게 가져왔다. 끝?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래 파우치를 안 들고 다니지만 정말 안 들고 근데 너 진짜 잘 뿌려왔다 근데. 딱 핵심템들로만 뿌린 저는 립도 파우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립도 할 때. 근데 이게 또 제가 제 친구들이 신기하는 게 저는 립이 안 지워져요. 아니 근데 모든 게 너 지속력도 되게 좋지 않아? 맨날 피부도? 피부는 그렇고 눈도 안 번지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아예 집에서 화장을 할 때부터 그렇게 되게끔 맨날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되게 해놔요. 그래도 약간 수당을 안 해도 되겠고 왜냐면 제가 가방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맞아. 원래 그래서 만나러 오면 딱 지갑 하나 들고 델랭델랭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맞아. 근데 오늘 이 파우치 털기를 위해서 무려 엄청 큰 가방도 가지고 왔어. 가방도 안 들고 다녀요 저희. 맞아. 근데 가방이랑 파우치를 갖고 왔어. 빠바바바바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제 반지 예쁘다. 반지 판도라? 맞아요 이건 판도라. 나 이거 있어. 아 진짜요? 똑같은 베이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